지금 3,950원 기록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소개드릴 종목은 차트를 보이시죠? 네, 바로 나인테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나인테크를 제그 소개를 드린 것은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이게 등록된 지도 뭐 많이 된게 아니라서 여기 이제 윗꼬리가 자꾸 이렇게 지저분하게 달리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봤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참 점잖지 못하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네, 나인테크가 이게 했는데 결국 그 올라가면서 여기에 있던 우주돌파는 당연히 여기 해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은 제가 그이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제 신선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LG화학이 이제 뭐 분할을 하면서 결국 분할을 하는 목표는 증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결국 그 의지는 뭐 욕을 먹더라도 증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이 LG 화학이 증설을 대규모로 하는데 같이 이제 수혜가 될 종목이 뭐냐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나라 M&D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종목, 이세 종목 정도 전후가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 쪽에 그렇게 뭐, 2차 전지 쪽에 그렇게 많이 포함이 돼 있지 않았고 시세도 많이 안 났던 종목인데, 포함이 되면서 최근 단기 한 3일 정도에 신성 델타테크 100%, 또뭐 나라 M&D 이런 종목도 한6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드디어 그 문제 원인이 되었던 LG화학이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뭐 분할 문제로 인한 악재나 이런 부분은 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내일 그 테슬라 예, 발표가 있겠으나 이미 그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증설보다는 이제 기술 내재화라든지 스스로 좀 생산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산하는 건 2022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테슬라는 시간 외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현 LG화학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관련해서 오늘 LG화학뿐만 아니라 소위 2차 전지 관련한 소재와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는 애들이 움직임이 아주 하수상합니다. 오늘 지금 지수가 한 40포인트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막 강력한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고 수급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발표하는 배터리 데이에 지금 LG 화학을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의 악재가 터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뭐 진입하기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나인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립니다.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인지 사실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그뭐 하는 회사냐면 2차 전지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제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라미네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이 작은 조각들 이렇게 붙이는 그런 과정이기도 흡착이라고 합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해서 붙인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스태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스태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술을 2차 전지 쪽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이 종목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IT 분야에 이제 소위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이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뭐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실적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하고 올해는 비슷한 정도의 그 매출 전망과 영업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내년도 실적 전망이 중요한데요. LG화학이 결국 증설에 나서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까지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제 충북 오송에 있는 공장 근처에 이 회사도 공장을 갖고 있고요. 또 중국에 LG화학이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따라가서 소위 공장을 또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에도 따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에도 따라가서 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증설에 나선다라는 것은 결국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그때마다 따라가면서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서 LG화학의 증설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던 종목이 아닌 그런 상황인 바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차원에서 또 장이 지금 어쨌든 지수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갈 때는 주도주들이 좀 크게 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3월부터 5월까지는 낙폭과대를 회복하는 그런 장세 분위기였고 또 5월부터 8월 정도까지는 소위 코로나 수혜주들인 언택트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였다면 이제부터 한달 정도의 횡보 조정과 기관 조정이 나타난 연후에 하반기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12월 또 내년까지 가게 될 섹터는 결국 경기 관련주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기 관련주는 결국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지만 결국 투자가 집중되고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섹터가 결국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최근 뉴딜이라든지 또 미래차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어려우니까 LG화학의 증설 수혜주로 나인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테슬라 이제 배터리 대회가 이제 내일 새벽에 네. 나오는데요. 네. 오늘 이제 트윗에 네. 그 한마디 올려가지고 이제 오히려 네. 이제 상황이 반전되었는데 네. 혹시 지금까지 나온 그 배터리 대회에서 나온 어떤 네.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또 나와 있는지. 네, 예. 일단 네. 오픈이 돼야 될 건데 이 소위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거를 생산을 내재화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파나소닉이랑 좀 합작을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주특기가 이제 다른 애들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채가지고 사실상 소위 눈동양으로 기술을 배우는 게 테슬라가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도요타가 갖고 있던 기술도 슬쩍해서 눈치로 잡아내고 그랬는데 이 지금 배터리도 사실은 그런 걸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2022년. 자기가 내재화를 성공을 하겠다, 대량 생산을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소위 IT나 이 첨단 기술 쪽은 2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그러면 LG화학은 손가락 빨고 있거나 놀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LG화학은 벌써 그 앞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큰 악재로 예상이 되지 않고 나와 있는 구체적인 얘기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하고 일부 그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실리콘을 이용한 그런 폭발이나 또는 이 충전하면 이제 오래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2022년에 내재화한다는 거니까 그 안에 다른 배터리 기업들이 또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앞서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전 추정을 해보고요. 내용을 알려진 내용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이제 노광민 매니저님 말씀하신 그 트윗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이제 네. LG나 파나소닉 등의 배터리셀 구매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LG화학이 오늘 좀 안심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최근에 또 LG화학은 물적 분할 얘기로 네. 조정을 강하게 받았었어요. 네.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봐도 될지 좀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사실 LG의 밴더다 보니까 네. 이제 LG화학이 좀 반등을 해야 이 나인테크의 시세도 좀 좌우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예. 사실은 이제 주가 자체가 동조한다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LG화학이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분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LG화학하고 이 종목이 그러니까 방향이 거꾸로 됐거든요. 네, LG화학은 빠지는 동안 이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이게 분할을 한다는 것은 증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럼 그 얘기는 증설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간 거라서 결국 중기적으로는 아마 LG화학의 상승이나
또는 이 나인테크 상승이 같이 가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분할이 조금 마무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LG화학은 좀 그런 그 소위 뉴스에 대한 다른 뭐 약간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으니까 LG화학은 왔다 갔다 하는 장세로 보이고 나인테크는 어차피 뭐 증설이 결정됐으니까 1년 후에는 수출 매출이 크게 늘을 거라고 봐서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목표치는 멀리 드리겠습니다. 만 원 드리겠습니다. 만 원. 왜냐하면 이 종목 아까 숨겨놓은 숫자가 있는데 ROE가 66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여기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ROE 66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개드리면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 저가에 소개드릴 때 ROE 30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두 배니까 이 종목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000원입니다. 네.